일을 하면서 정체성을 혼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. 이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주장을 해서 민족의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성화해야 된다.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. 또 조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헤맬 때 우리의 선조들은 서서름 없이 주저 없이 목숨과 재산을 바쳤습니다. 오늘 이런 정체성 혼의 사업에 대해서 혼을 지키는 사업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하게 됩니다. 나라가 흔들리고 힘들 때 전면에 서서 했던 그런 모습을 중의 모습을 우리는 다소 손해 보고 어렵더라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주장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혼, 경상북도의 정신, 그래서 화랑, 선비, 호국, 새마을 일맥상통하는 그런 DNA를 찾아서 이론으로 정립해서 오늘 책으로 도민들께 봉정을 하는 날입니다.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역사적으로 전면에 서서 지켰던 경북의 혼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통합의 에너지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.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근본으로 기본으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그런데 경상북도의 혼이 본 민족 정신의 혼으로 대한민국의 혼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, 교육적으로, 사회적으로 많은 집중을 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. DNA가 도대체 무엇인가? 이것을 찾아 나선 작업이었습니다. 거기에서 네 가지를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하나는 먼저 뜻을 세워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해서 정의, 그리고 신명나게, 신바람나게 일하는 사람들 해서 신명, 그리고 어울려서 가는 화의, 그리고 보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진보적으로 앞장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창신, 이것을 묶어놓고 보니까 정신의 창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창은 다시 우리가 윈도우하는 창이 되니까요. 이 창을 통해서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를 확인하자. 또 이 창을 통해서 세계 문화를 가늠해보자. 그래서 경상북도의 혼은 바로 한국 정신문화의 창이다.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